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는 외남공산당 조합위원회 조홍비서 농등마잉 동지의 평양 도착과 연도 환영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는 외남공산당 조합위원회 조홍비서 농등마잉 동지가 오늘 특별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래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양 비행장에서 농등마잉 동지를 맞이하셨습니다. 오후 2시 외남인민의 친선의 사도를 태운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 농등마잉 동지와 큰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셨습니다. 농등마잉 동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내각 초옹리 김영일 동지,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동지, 조선인민군 조홍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섭 동지, 조선노동당 조합위원회 비서 김기남 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동지와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비행장에서는 외남공산당 조합위원회 조홍비서 농등마잉 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조합위원회 총비서동지 조선인민군 육해공원 영유해병대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영유해병대장 대자 차민환.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가 조합된 다음 김정일 동지와 함께 농등마잉 동지는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습니다. 농등마잉 동지는 마중 나온 당 정권기관, 섬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외남사회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농등마잉 동지에게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가 친선의 정이 담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농등마잉 동지와 함께 외남공산당 조합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인 팜자 키엠 동지, 외남공산당 조합위원회 위원이며 당 대외부장인 전반항 동지, 외남공산당 조합위원회 위원이며 당 조합위원회 반공실장인 응오반주 동지, 외남공산당 조합위원회 위원이며 문화체육 및 관광상인 황뚜원 아잉 동지, 그 밖의 수행원들이 왔습니다. 이어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외남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한 비행장에 다시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와 농등마잉 동지에게 우리나라 주재 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여성들이 향기 고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반내를 보냈습니다. 동등마인 동지가 탄 자동차는 시내로 향했습니다.